와, 대박입니다. 대박. 발품 엄청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헉헉거리는 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시내 3구역의 입지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수진 1구역이 메리트가 있기는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똑띠님들. 저는 지금 8호선 신흥역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제 뒤에 보이는 저 단지. 제가 지난 여름에 신흥역 해링턴 스퀘어 발품을 팔러 왔었는데요. 오늘 발품은요, 제가 서 있는 이쪽에 있는 신흥 3구역 발품을 팔아볼 텐데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와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신흥 3구역 그리고 신흥 1구역, 수진 1구역까지 성남 재개발 지역들을 돌아보고 가격과 그리고 현재 시세 그리고 입지 등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제가 신흥역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스케치를 해드리면, 구 성남에서는 당대역 오거리랑 거의 맞먹는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저기가 이제 3번 출구가 있고 이쪽 뒤쪽으로 해가지고 다 신흥 3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 4번 출구로 해서 이쪽 있죠. 이렇게 보이는 이쪽 라인, 수정남로까지가 여기가 전부 다 신흥 3구역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신흥 1구역과 이제 수진 1구역이 있는데 규모로 보면 이 신흥 3구역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제가 오늘은 이쪽이 메인 길인 것 같아요. 이쪽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수정구 보건소까지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이 이제 토요일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이쪽으로 롯데 시네마가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분위기를 보면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까 지하철에서 내릴 때 보니까 단대 입구역 쪽에 훨씬 더 많이 내리더라고요. 이쪽에서부터 이제 신흥 3구역이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다시 와봐도 가팔라요. 이 길로부터 해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흥 3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걸음 안 뗐는데 힘듦이 느껴지시죠? 성남이라는 곳 자체가 다 언덕백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 보이시죠? 여기는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다 이제 빨간 벽도? 뒤쪽으로 와보니까 다가구, 다세대, 빌라들이 다 이렇게 있네요. 신흥역 앞쪽에 사람이 별로 없었던 이유를 여기 올라오니까 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아직 정비구역이고 올해 말에 시공사 정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서 있는 데가 이제 꼭대기 같아요. 차가 올라오기에 되게 힘들겠죠. 맞은편에 있는 포롱 하늘채 랜더스 쪽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거기 딱따름하게 쭉 내려가는 저 길 있죠. 근데 저 길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이제 신흥 3구역에 속하는 곳이고, 저 앞쪽에서부터 지금 이쪽으로 쭉 내려가는 이 길까지가 싹 다 이제 신흥 3구역인 거예요. 지형적인 특징이 명확하게 있는 게 이렇게 단지 중간에 산처럼 지대가 되게 높아요. 뭐 어떻게 지을지 재개발을 할 때 제가 일단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신흥 3구역의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려가는 요 길 있잖아요. 이 길은 아까 제가 올라왔던 길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와, 근데 지금 여기가 아직까지 정비구역만 정해져 있고 추진 속도가 되게 느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은 봐야 돼요. 10년은 신흥 1구역, 수진 1구역이 먼저 되고 신흥 3구역이 되게 상대적으로 늦게 될 거거든요. 아, 여기가 이제 끝인가 봐요. 여기가 지금 현재 보건소고요. 이쪽 라인부터 이 맞은편부터가 이제 신흥 3구역에 들어가는 거죠. 가격대를 보면 신흥 1구역이랑 수진 1구역이 훨씬 더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당연히 여기가 좀 속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속도만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저 길 있잖아요. 저걸 어떻게 해결할지. 네. 일단 제가 좀 맞은편 길 쪽까지 한번 걸어가 볼게요. 신흥 1구역과 수진 1구역 쪽으로도 한번 가볼 텐데 신흥 3구역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8호선 라인에서 한정거장이 더 가까운 거거든요. 저 맞은편 있죠? 한성역 자이푸르지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찬성역이 나와요. 신흥역 3구역의 뒤쪽편 같은 경우에는 신흥역 쪽보다는 산성역 라인이겠어요. 저쪽편에 뭐가 있냐면
포레스티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성남의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보면 이 도로 저 뒤편으로 해가지고 신흥 3구역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이프루지오하고 붙어있다? 신흥 3구역이 개발이 되면 거의 신축 라인이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라인이 신흥 3구역 라인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면 산성역, 네, 포레스티아가 나옵니다. 위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구릉지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기가 초등학교인데 성남 초등학교거든요. 신흥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지 위치에 따라서 입지랑 선호도가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 라인을 더 선호하게 되겠죠? 이제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 9월 들어서는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60제곱미터가 보증금 2억에 6억 3천. 공시지가로 얼마 나와요? 공시지가는 얼마 안 돼요. 다 2억 이하예요. 투자로 오고 있는데 가격이 좀 빠졌어요? 여기는 이제 보려고 신흥 1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올랐죠. 공시지가가 낮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채권 채권 채우자 면적으로 4,800만 원이라 해가지고 용자가 없어도 4,800만 원 방이 보통 2개 6개면 있거든요. 지층까지 하면 6개니까 4,6이 있어서 거의 3억 정도가 용자가 있다가 보는 거예요. 용자보다 채우자 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금액이어서 대출이 거의 없다고 봐요. 저쪽 치는 1 수준 1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3구역 돌다 보니까 너무 가파른 거예요. 그나마 여기가 좀 괜찮고 월급으로 한 2년 정도 늦어질 거예요. 네. 여기는 고층까지 올라가지고 15층까지 올라가. 고도 제한 때문에 9층까지 못 올라가. 그럼 여기가 더 나은 거예요? 그냥 입지는 여기가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 언덕배기 때문에? 이 언덕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쪽은 더해. 조금은 한 얼마 정도 있으면 돼요? 여기 신흥 1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도 뭐. 후회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 2억 있으면 4억 있어야 되는 거고. 현금으로? 그렇지. 빌라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빌라는 투자 금액이 2억 얼마면 돼요. 상대원 입지가 떨어져서요. 근데 여기는 빌라가 없어요. 이쪽. 부동산 앞에서 막 이렇게 시세표 같은 거를 보다가 이제 아줌마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본 대로 입지는 이 시흥 3구역이 좋습니다. 산성역 앞에 왔을 때는 저기가 이렇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저기 언덕백이 엄청 높다. 시흥 1이나 수준 1은 어떤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거기도 더하다고 하는 거예요. 걸어서 이제 언덕을 올라가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쉽지 않다 싶은데 여기 언덕이 언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6억 중반, 중후반대 이제 물건이 있는데 보증금 2억 있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 현금은 나 4, 5억 정도가 필요하다. 근데 현금이 조금 적게 들려고 하면 이제 상대원 쪽에 있는 이제 빌라로 가야 된다. 이제 여기는 빌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든지 할 때 대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신흥 1구역과 수준 1구역이 이 정도의 언덕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낫습니다. 들어와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현금 4억 정도가 있으면 투자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신흥 1, 수준 1로 가기 전에 한번 이쪽 분위기를 더 돌아보고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기 이제 이마트 보이시죠? 이마트. 이쪽 라인이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마트 있고 하니까 살기는 되게 편한 거예요. 여기 이쪽 라인이 이제 신흥 3구역의 끝이에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신흥 1구역, 수진 1구역이 되게 먼 줄 알았거든요. 지금 저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신흥 1구역이 있습니다. 지하철 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걸어서 신흥 1구역, 네, 수진 1구역까지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길을 건너가면 또 바로 신흥 1구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흥 3구역, 신흥 1구역, 수진 1구역 이렇게 해서 이쪽 라인으로 해서 쭉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쪽에서 대각선 쪽으로 해서 이제 태평 3구역이 있거든요. 일단 입지적으로는 가장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되게 거리가 멀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 언덕백이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떨어지긴 하는데 거기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 보면 저기 성남시 걸림돌 고도 제한 완화 해결하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신흥 3구역 같은 경우에 또 장점이 뭐냐면
고층으로 주는데 여기가 신흥 1구역 쪽이거든요. 이쪽 라인은 이제 고도 제한 때문에 15층까지밖에 못 짓는다고 해요. 여기가 사업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지금 여기 가격대가 더 비싸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재개발이라는 거는 장기로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신흥 3구역이 낫지 않을까. 제가 서 있는 이 대로변에서 이쪽으로 두 블럭 더 들어가면 신흥 1구역으로 나오거든요. 이면 도로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이마트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풍물길 상가 바로 이면으로 해가지고 신흥 1구역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여기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저기 지금 계단 같은 거 보이시죠? 신흥 1구역 언덕백인가 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신흥 1구역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쪽 길 있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길부터가 이제 신흥 1구역이 되는 거예요. 큰 대로변에서 이렇게 두 블록 앞쪽으로 왔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아예 계단이 있어요. 얼마나 가파르면 계단이 있겠어요? 일단은 한번 저 계단이 얼마나 가파른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몇 분이나 걸리는지, 정말 힘든지. 여기는 피트니스센터 갈 필요가 없어. 천국 계단을 따로 없는데, 천국 계단? 어마어마한 동네네. 아, 여기서 등산이야, 등산. 어, 진짜. 산은 어디 산이야, 여기. 발품 엄청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헉헉거리는 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이제 드디어 내리막길입니다. 아, 내리막길 살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탄성대로 쪽으로 지금 저희가 내려가는 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가 올해 말에 난다고 하더라고요. 시공사는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이 길. 와, 대박입니다, 대박. 걸어서 신흥 1구역을 지났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저 길 있죠? 저 길을 건너면 수진 1구역입니다. 간만에 진짜 재개발다운 재개발에 온 것 같아요. 제가 길을 건너왔는데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이제 수진 1구역이에요. 그래도 여기 이렇게 계단이 있네요. 쭉 한번 올라가서 수진 1구역 끝까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규모로 보면 수진 1구역이 가장 넓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게 다 분위기 다 이래요. 신흥 1구역이 제일 꼬불꼬불하고 그나마 수진 1구역은 이렇게 다 도로가 조금 넓어요. 택시도 많이 오네요. 아, 이쪽 라인에 살면 언덕이라고 느끼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길이 이제 수진 1구역의 끝입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이 빌라를 봤는데 렉스밀이라는 데 있죠. 이거 진짜 이 동네에서 보기 힘들거든요. 렉스빌요, 매매로 나오면 얼마쯤 해요? 요즘에 매매 나온 게 없어가지고 비교 사례가 없는데. 전세는 그럼 얼마 정도예요? 전세는 지금 문제는 얼마라고 말 못해요. 왜냐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바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사 가야 돼요? 한 2년에서 3년? 그럼 오래 살면 3년? 제가 아까 되게 신축 빌라가 있어서 저기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인근에서 저 빌라가 가장 신축이라고 하고 아예 매물도 안 나오고 전세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부동산에 가서 이제 빌라 나오냐고 물어봤는데 매물이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2년 뒤에는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나면 한 3년 뒤, 네, 빠르면 2년 철거가 예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수진역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인 게 성남에 이렇게 호텔이나 모텔이 왜 이렇게 많지? 성남까지 뭐 출장 올 일도 없고 이런데 여기 왜 이렇게 모텔촌이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신흥 3, 신흥 1, 수진 1. 네. 요 세 개로 봤을 때 어디가 현지에서 입지는 좋게 봐요? 속도적 측면에서는 사실 수진 1, 신흥 1구역이 네. 신흥 3보다 3년 정도 빨라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저희 사실 수진 1구역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분당선하고 조금 더 인접해 있거든요. 8호선보다는 분당선이 조금 더 일자리 노선이기 때문에 수진 1구역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모란역, 태평역 요거를 걸어갈 수가 있어서 지하철 접근성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진 1구역이 조금 더 대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다만 신흥 3구역이 3년 뒤에 더 입주를 하거든요. 수진 1구역 다음으로
그랬을 때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저도. 신흥 3구역이 다이프루지오랑 네. 거의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뒤쪽 라인에 산다라고 하면 네. 굳이 신흥역을 탈 필요 없이 그냥 산성역 타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산성역까지는 사실 20분 넘게 걸릴 거예요. 아마 언덕도 조금 경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신흥 3구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흥역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간이 너무 언덕백이라서 나중에 만들면 아파트를 좀 평탄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내부 걸어다니면은 네. 생각보다 언덕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고도가 엄청 높단 말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요즘 네. 이제 방식이 네. 이렇게 앞에 연동형 상가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지상고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위를 편지로 만들고 여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배치해서 공사비도 엄청 줄어요. 왜냐면 땅을 안 파고 지하철을 배치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해서 위는 평지로 만들고 여기를 상가를 만들고 상가에서 올라와서 단지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 포레스티아 가보시면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고도 제한도 없기 때문에 신흥 3구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 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평지죠. 근데 물론 아마 단자 하나는 아닐 수 있어요. 두 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많이 주는 방식으로 되고 특히 수진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결되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는 고도가 높다 하더라도 이 밑에 지하주차로 평지로 가는 거죠. 자기 집 앞단지까지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 이제 경사가 있는 게 수진 성남 재개발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엄청 좋거든요. 성남 재개발이 경사가 하도 높으니까 여기가 빌라 신축 회의가 거의 못 일어났어요. 대부분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많을수록 재개발 사업성이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이 좀 많은 점도 경사의 장점이다. 여기 공시지가로 한 3억 정도 나오는 빌라 네. 그거는 얼마 정도 해요? 수진일 기준으로는 지금 그게 한 7억대 나고 네. 신흥 3에 그냥 3억 초반이다 네. 그러면 한 6억 5천 될 거예요. 투자금이 한 4억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면 100% 정도는 될까요? 그 정도는 가능하다 봐요. 수진일구역 아까 그 빌라 7억 정도에 사면은 네. 대략 34평을 9억 후반 정도에 사는 걸 거예요. 추가 분담금 포함하면은 근데 만약에 수진일구역에 지금 신축 지어져 있다 라고 하면 13억 정도는 되기 때문에 안전마진 4억 정도는 나죠. 그러니까 지금 초기 투자금 4억 넣고 4억 버는 건 가능해요. 한 8년 정도 기다려서 입주까지 8년 걸려요. 근데 여기 거래가 많이 잘 되나요? 아파트보다 거의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요? 수진일구역이 진짜 전국구라서 왜냐면 신축 아파트는 비싼데 네. 재개발은 그 반값에 살 수 있잖아요. 매매가가 일단 초기 투자금은 뭐 비슷하더라도 매매가치가 적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사놓고 그냥 이제 전월세로 거주하는 어차피 신축 아파트를 바뀌니까 그런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6억짜리를 사면 전세 2억 놓고 네. 내도 한 4억 정도? 사실은 거의 후순위까지도 나옵니다. 대출이 후순위까지 받으면요 대략 한 6억짜리 빌라면 2억대로 투자 가능해요. 2억 근데 중반. 근데 아까 물어봤더니 대출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몰라서 그래요. 전세가 껴있어가지고 나와요. 뭐 방백인가? 방백이 하고 네 은행에서 감정가 높게 해주는 데 있거든요. 그런 데서 잘해줘요. 그러니까 1금융권도 되긴 하는데 1금융권은 이제 규제가 있으면 빌라 위주로 되는 거고 1금융권은 뭐 1억대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2금융권에서는 거의 다 해준다고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삼성화재 삼성화재 뭐 상호금융권이라든지 네. 보험사들인지 이런 데서 지금 대출을 해주는 거네요. 뭐 그런 거는 신용도에도 문제 없고 그냥 우리가 아는 똑같은 그냥 은행 비슷한 거랑 큰 문제 없어요. 투자하기는 적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좀 기다리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네. 또 아시다시피 지금 거래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금액이 한 5% 정도는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7억에 5%면 3천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빠졌을 때 네. 아마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약간 조정을 볼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면서 금매 나오는 걸 때 매수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어요. 신흥 3구역이 수진보다는 나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수진을 더 높게 쳐주네요. 그렇죠. 금액도 이미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미 시장에서는 그걸 반영해주고 있는데 다만 사업 속도 감안했을 때는 신흥 3구역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근데 입지적으로는 신흥 3이 더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치만 봤을 때는 이제 성남의 이제 중심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성남이 아직 완성형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외부 일자리로 접근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당선 가까이 있는 이제 시즌 1구역이 세대수도 그렇고 약간은 위에 있지 않나. 근데 저는 분당선보다는 8호선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12대로 봤을 때 광화문, 여의도, 강남역 그리고 연장됐을 때 최근에는 잠실이 뜨고 있는데 잠실에서 바로 연결되는 게 8호선이잖아요. 그쵸? 분당선이 언제 CBD랑 연결이 되죠? 선릉 이제 이쪽 라인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환승선이 뭐 8호선도 있겠지만 분당선도 다 환승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또 바로 분당 쪽에 사실 일자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당 집자리하고도 좀 접근성이 좋고 또 강남, 왕십리 이런 데도 바로 가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은 8호선보다는 분당선이 조금 더 낫다고 보는 쪽이긴 해요. 그리고 이게 수진 1구역이 8호선을 못 타는 게 아니에요. 연결돼 있어요, 신내장치랑. 더블 6거리. 8호선도 타고 뭐 플러스예요. 동네의 특징을 알아야 할게 뭐냐면 이 동네를 사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를 제일 많이 사는 분들이 개포분들 아니면은 저희 분당분들 이런 분들이 잔여명이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산단 말이에요. 속도가 빠르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는 앞에가 구역이 통합되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부분이 존치구역. 여기는 존치구역이 없어요. 아, 존치구역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세 단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서 뭐 수진구역만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속도 부분, 이제 존치 부분, 그 다음에 분당선 부분 이렇게가 장점이고, 다만 얘 단점이 하나 있어요. 크나큰 이제 고도 제한. 여기는 고도 제한이 그러니까. 안 돼서 25층까지 지어지는데 여기는 15층까지 된다. 요거 단점은 요거 하나. 근데 학교가 이쪽이 더 가깝네요? 네, 더 가까워. 수진일구역의 장점은 초등학교를 이제 수정초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스 같은 것도, 솔직히 모란역에는 환승버스가 엄청 많아요. 그 빨간 버스나 이런 것들이. 네네. 이런 것들도 접근성이 좋고, 초중고도 다 모여있고. 근데 저희가 좀 한 반값 정도 좋다는 거지, 엄청 차이 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 오다가 봤는데, 저기에 막 모텔, 호텔 저거는 왜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모란역 상권이 이제 먹자 상권, 나이트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지어졌던 거고, 저희는 이런 것들도 성남이 개발되고 아파트 들어서면은 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천천히. 그래서 여기에 장점을 정리하자면, 그런 주변에 우수한 인프라와 일자리에 인정을 하고 교통이 좋은 상태에서 나머지 판교나 분당에 비해서 신축 아파트가 반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로서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어쩐지 신흥역 앞에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은 상권이 소비 수준을 충분히 받쳐주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 롯데시네마 있는 건물도 많이 비어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엄청 싸거든요, 월세 전. 근데 이미 지금 들어오는 포레스테 이런 데만 가더라도 학원 같은 게 엄청 생겼어요, 병원이. 아, 그래요? 이쪽만 하더라도 지금 웬만 세대가 생겼잖아요. 이런 데들은 이제 상권이 전부 상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운 좋게 홈즈 부동산이라는 데서 유튜브를 하시는 부동산 분들을 뵀어요. 제가 맨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신흥 3구역의 입지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수진 1구역이 메리트가 있기는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더블역세 거리니까 이제 8호선하고 분당선하고 물론 서울하고의 거리는 조금 더 멀겠지만 그래서 신흥 3구역, 수진 1구역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언덕 보고 너무 이제 깜짝 놀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 언덕이 결국에는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또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저 지금 이제 수진역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신흥 3, 신흥 1, 수진 1 이렇게 해서 성남 재개발 돌아봤는데요. 오늘 제 발품이 똑똑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매물 정도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써 레터에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